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CBS TV의 All for One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해요. 이 저희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감각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약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은 이 어떻게 하면 악을 내 안에서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, 목사님? 이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교회라고 하는 데가 딱 안전한 질문과 대답만이 왔다 갔다. 정직한 것보다.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정직하게 자기를 오픈하고 뭐 좀 그러면 좋을 텐데 자기 집은 너무 고상하다는 식으로 네. 얘기를 하는 것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. 좀 정직하면 좋겠다는 생각. 또 하나는 좀 운동하셨으면 좋겠어요.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숨이 차서 넘어질 때까지 하시면 조금 극복돼요. 그러니까 자기 있던 감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훈련들. 그게 뭐 경건의 뭐 독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자기만의 좀 루틴 가지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도망하고 동감했으면 좋겠는데 도망하는 거는 요즘은 이게 쉽지 않아서 이게 뭐든지 안 좋을 때는 도망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요셉이 그냥 맞습니다. 확 도망가는 것처럼 제가 저희 청장부 한번 그 제가 미국에서 역할 때 어디에 TV가 있고 어디에 핸드폰이 있고 뭐 어느 뭘 보냐 했는데 결론은 이거는 뭐 이게 넘길 수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서 모든 컴퓨터를 다 마루에다 내고 핸드폰도 끄고 이렇게 자는 훈련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땐 도망가야 되고 그래요.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든 대화를 하든 간에 동감을 하는데 우리는 동성 공동체를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. 특별히 남자들의 모임이 되게 필요해요. 남자들끼리 솔직히 얘기하고 어려움들을 하는 게 그쵸.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성들도 여성들끼리 강화시키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남성 모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들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도망가고 동감하고. 동감하고. 옛날에 우리한테는 마약 뭐 이런 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에서 네, 그런 걸로 갖고 막 고민하거나 내가 마약에 안 넘어져야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맞아요. 너무 접촉이 쉽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청소년은 피자값보다 싸게 처음에는 막 공급을 한대요. 아 그래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이제 내가 만질 수 있을 때 접촉할 수 있을 때부터 유혹은 막 몇 배가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막 간곡히 우리 다음 세대한테 막 울면서 얘기해요. 손대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하고 가장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좀 도망치는 거 저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아요.